자, 선주 중 계속해서 일과 본문 나머지 부분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 뭐였냐면은 Now I'm a professional photographer and I'm happy. 이제 그러니까 뭐 I take photos for a living and I'm happy 이렇게 했었어요. 네, 뭐 전문적인 사진가가 됐고 이제 자기가 기분이 어떻다 했고요. 여기까지 쭉 뭐가 마무리된 거다? How I found my dream이었습니다. 앞에서 시작할 때 I'm going to tell you how I found my dream and realized it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할 거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분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부터는 How I realized it 어떻게 my dream을 isn't my dream을 실현시켰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so 그래서 자 시작하는 말은 그래서 do you want to find a dream? 그렇죠. 여러분들도 있죠, 이거죠. 뭐 여기다 also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Do you also want to find a dream and realize it? 여러분들도 찾고 그리고 실현시키고 싶습니까?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뭐 here is some advice to help you.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충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so로 시작하는 거 주목하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는 연결 부사 바꿔 쓸수 있는 거, 여기 바꿔 쓸수 있는 거좀 어색하겠다. therefore는 좀 어색하겠다. 일단 so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do you also want to find a dream and realize 더 dream 대신 왔죠. 꿈을 실현시키고 싶으세요? 이제 주목했는데 지칭 찾기입니다. 그 다음에 realize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다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첫 번째 한 번은 뭐 실현시키다, 제일 앞에 실현시키다.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깨닫다라는 뜻으로도 쓰였고 다시 한번더 실현시키다니까 이 부분 realize it을 do you want to make real로 바꿨을 수 있겠죠. make it real. 그것을 실제로 만들고 싶으세요? 하고 같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here are가 아닌 점에 주목했는데 is가 와야 되는 거 주목했는데 여기에 advice는 의미는 팁하고 똑같은데 팁은 셀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팁을 넣는다면 some 뒤에 셀수 있는 명사는 복수형 써야 되겠고 그러면 some tips고 그럼 여기는 다시 here are some tips로 바뀌겠죠.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tip이라는 명사를 썼을 때는 here are some tips to help you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dvice는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뭐셀수 없는 명사라도 some 뒤에 올수 있죠. 하지만 셀수 없는 명사라서 단수 취급해서 그때는 is가 와야 된다는 점. 정리하면 똑같은 표현을 advice라는 셀수 없는 명사를 쓰면 here is some advice고요. tip이라는 셀수 있는 명사를 쓰면 here are some tips가 된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advice 같은 경우에는 요런 단어도 있죠. 이거는 동사죠. 충고하다. advise라고 읽고요. z 발음이고요. 충고하다고 advice라고 읽고요. 충고라는 셀수 없는 명사. 그다음 마찬가지 여기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고 이번에 뭐또뭐 관계사 절로 바꿔보면 here are some tips that 그 다음에 이제 advice가 그대로 들어가죠. 두 문장 분리하면 here is some advice and it can help you니까 안 달고 들어가죠. 선행사의 advice가 그래서 관계 부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 쓰고 그 다음에 that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some advice가 주어로 쓰여 있으니까 that can help you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Here is some advice that can help you. 됐습니까? To help you. 형용사 적용법 help의 형태가 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처럼 구로 사용할 때는 형용사 구로, 부정사 구로 할 때는 to help you, 절로 할 때는 that can help you 이런 형태고요. 자, 이제 충고한다고 하는 글이면 보통 당연히 이어지는 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순서 나타내는 말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문이 쭉 나오죠. 충고하는 거니까. 충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you should를 쓸수 있고, 뭐, how about doing, what about doing, 뭐,
그다음에 뭐 why don't you do 이런 것도 가능한데 대표적인 게 명령문이죠. 이것도 명령문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도 이렇게 비동사를 사용한 형용사를 사용해서 명령문하니까 이렇게 명령문이 쭉 이어지는 어떤 형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First 명령문, Second 명령문, 그러니까 먼저 뭐 해라, 두 번째 뭐 해라, 세 번째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충고, Follow your heart. 그렇죠? 네 마음 가름대로 하란 말이죠. Follow your heart. 이 표현 자체 잘 알아두시고요. Follow your heart. 자, 마음 가름대로 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말과 앞뒤 문장을 서로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마음 가름대로 하라 했으니까 Think about what you like to do and what makes you happy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도 먼저 설명하면 그래서 이거 What do you like to do? Think about 생각해봐라 더하기 무엇을 너는 하고 싶니? 직접 묻는 말은 무엇을 너는 하고 싶니? 하고 물음표죠. 근데 이게 생각해봐라라는 말하고 생각해봐라 하고 합치다 보니까 무엇을 하고 싶니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라는 것 싶은지라는 것 그것으로 바뀌죠. 암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게 관계대명사 what도 암만 길어봤자 it이 되고요. 이와 같이 의문사 what도 암만 길어봤자 it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문사도 간접 의문문 참 간접 의문문도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도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명령문이고 상대방한테 시키는 거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you는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알아요? 아이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않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 아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알고 있는 거죠. 퀘스천 마크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아 참참참. 뭐야? 거꾸로 설명했습니다. 취소.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싶지? 내가 뭘 하는 걸 원하지? 뭘 하는 게 좋지? 모를 수 있잖아. 그렇죠. 이건 물음표네, 물음표. 그렇죠?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싶은 걸까에 대한 궁금증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퀘스천 마크 붙일 게 아니고 느낌 아니 뭐야 느낌표 붙일 게 아니고 물음표 붙일 거니까 내가 뭘 하고 싶지?라고 묻는 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니까 얘는 의문사입니다. Think about what you like to do. 뭐 하는 걸 좋아하는지죠. 어순주의입니다. 어순주의. 어순주의해야 되죠. What do you like to do?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어쨌든 암만 길어봤자 Think about it. 그거 생각해보고 또한번더 나왔어요. Think about it and it. 뭐 이거랑 저거. Think about A and B. 이런 구조죠. A랑 B를 한번 생각해봐. 이런 건데 여기에 명사 자리에 관계사 what 말고 의문사 what 썼는데 간접 의문 만들어서 어순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게 그 주어가 의문사죠. 주어가 의문사기 때문에 그런 얘기 했어요. 누가 창문 깼니? Who broke the window였죠. Who broke it 하고 Do you know 하고 합치는 거 얘기했었어요. Do you know? 너는 아니 하고 누가 그거 깼니 합치면은 이게 어순이 안 바뀌고 그대로 Do you know who broke it 이렇게 된다 했죠. 이거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직접 의문문의 어순하고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What makes you happy 했습니다. 마찬가지 이 자리에 happily 오면 안 되는 건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내용 정리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즐겁게 할수 있는 거 했을 때 행복한 느낌을 들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한 거고 어순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문사가 주어일 때 단수 취급하죠. 단수 취급하니까 make 형태 3인칭 단수에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 make a 어떤이라는 5형식 그러니까 happily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문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의, 내 경우에란 얘기 한 거예요. In my case, 내 경우에는 it was taking pictures of stars. 별 사진 찍는 거였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별 사진 찍는 거였다는 게 이게 이 지칭 찾기 중요합니다. it이 가리키는 것은 what I like to do and what makes me happy죠. What I like to do and what made me happy. 아, 과거 했네요. 과거 참 맞춰줘야 되겠네요. What I liked to do and what made me happy. 내가 하고 싶었던 것과 나를 행복하게 했던 거. 선생님, 이거 뭐 대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단수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뭐 그다음에 여기에 테이크 형태가 지금 동명사로서 보호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것은 사진 찍는 것, 별 사진 찍는 것이었다 하고 있죠. 것이다 되면 보호죠. 오케이. 이런 것들 주의해서 보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당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행복하게 해주는지 생각해 보라 했고, 그다음 내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것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줬던 건 사진 찍는 거였어 이러고 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해놓고, 그다음 이어지는 말 문장 연결을 잘해야 된다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세컨드 두 번째 당부입니다. Work hard. 열공해라 이 말이죠. 열심히 노력해라. 뭐 워크가 꼭 일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공부하다, 뭐 연구하다, 노력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라. Hey, pursuing a dream is not easy. 꿈을 쫓는 것 동명사 주어죠. To도 되고요. To 그다음에 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it is not easy to pursue a dream이라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훨씬 더 많이 쓰죠. It is not easy to pursue a dream. 꿈을 추구하는 것은 뭐 pursue는 같은 말이 바로 위에 있었던 follow를 써도 되니까 following 해도 상관없습니다. Following a dream is not easy. 꿈을 따라가는 것은 꿈을 추구하는 것은 not easy. Not easy는 뭐 바꿔 쓸수 있는 게 hard라든지 difficult 같은 게 있죠.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럼 뭐 not simple 이런 걸로 바꿨을 수도 되겠고요. not simple 심플하지 않다, 이지하지 않다, 하드하다, 디피컬트하다, 터프하다, 챌린징하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연결입니다. 열심히 하라 그랬고 쉽지 않은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오케이, work hard because 여기다 because를 넣을 수 있겠죠. work hard 해라 because pursuing a dream is not easy.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여긴 현재인데 여기 과거 시제 오니까 자기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I became a photographer through a hard work. 그렇죠. 노력을 통해서 뭐 hard work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것을 통해서 through라는 전치사도 빈칸 많이 나옵니다. 빈칸 처리 잘하세요. through hard work 노력을 통해서 became a 자 자기도 열심히 했다는 얘기 했어요. 예, 첫 번째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뭐 하고 싶은지 뭐가 했을 때 행복한지 생각해봐라. 내 경우는 이거였어. 두 번째 열심히 해라. 쉽지 않은 일이야. 꿈을 추구하는 건. 그래서 through hard 나도 그랬으니까 하드워크를 통해서. 그다음 세 번. 아, 참 그리고 하드에 대해서 여기는 부사로서 열심입니다. 열심히. 여기는 형용사로서 부지런한 이런 뜻이죠. 부지런한.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요. 여기에 하드리 같은 엉뚱한 거 넣지 않도록 하세요. 여긴 부사로서 하드고요. 여긴 형용사로서 하드입니다. 하드리 하면 거짓하지 않는이라는 빈도부사인 건잘 알고 계시죠. 자, 세 번째 당부입니다. Third. 세 번째로 be bold. 대담해져라 이러고 있습니다. 대담해져라. bold가 형용사니까 명령문 하려면 비동사 필요하죠. 그다음에 대담해져라 했으니까 그 다음 내용 연결이죠, 연결. 대답해 줘라. You need courage. Courage. 용기라는 명사죠. You need courage. 너는 용기가 필요해.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붙고 있으니까 의도의 부사 용법이죠.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가 되는 거고요. 넌 용기가 필요해. Why do I need courage? 왜 용기 필요한데요? To make decisions that will change your life. 그렇죠. 너의 그렇죠 인생을 바꾸게 될 그러한 decisions를 만들기 위해서는 courage가 필요해. 의도니까 이 경우에 여기에 in order나 또는 in하고 order 띄워야 되는 거 알죠? So as in order to make decisions.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관계대명사죠. 그다음에 얘가 이 자리에 뭐로 들어갈 거니까 데이로 들어갈 거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생략할 수 없고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건 위치가 가능하다. Which will change your life. 그다음에 뭐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절로 형용사였는데 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To make decisions, to change 이렇게. To change your life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뭐 크게 간단해지진 않지만 You need courage to make 연달아서 투부정사 두개 나오는 형태도 가능하네요.
You need courage to make decisions to change your life. To change your life 하기 위한 decisions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선 You need courage. 용기가 필요해.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뭐 시제 같은 것들 동사 형태들 잘 보세요. 동사 형태들 현재나 미래 시제 이런 것들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자기도 이제 여기 보면 볼드의 반대말 나옵니다. 서로 반의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대담해져라. 나는 어땠었다. 저 나는 겁을 먹었다. 요거 과거죠. 그다음에 but이 나온 점에 주목해야죠. 겁먹었지만 그러나 I took a chance. I took a chance to change my life죠. 내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았다. 오케이. 기회, 인생을 바꾼 게 이제 엔지니어 하다가 포토그래프 된걸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글의 호흡을 잘 보세요. 세 번째 당부는 be bold, be courageous. 뭐 비슷한 말. be courageous.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be courageous. be brave 해도 되겠고요. be brave. 또는 뭐 don't be afraid 해도 되겠죠.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You need courage to make decisions that will change your life. I was afraid, but I took a chance.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부말로 마무리합니다. I truly hope. 부사 형태 와야 되겠죠. 진실로 희망한다니까. 어찌시 형태. 요 형태 주의하시고요. 대절. 완벽한 문장 올 거니까. 겉 만드는데 목적어라 선생략. 다른 건 위치 같은 거안 되는 거알 거고요. I truly hope that you can find a dream. You can 계속 생략입니다.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이거 병렬 구조에서 생략. I truly hope that you can find a dream, that you can pursue your dream, and you can live your dream. 이런 식으로. 그래서 follow라 했죠. 추구하다, pursue, follow. 그래서 찾을 수 있기를 또 추구할 수 있기를 꿈을 위해 살수 있게 되기를 진실로 바란다. 뭐 truly는 really 하고 같은 의미죠. 부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 가기 위해서 자, so 못해줘요. 그래서 너도 찾고 실현시키고 싶어? 내가 충고해 줄게. 도움이 될 만한 거. 먼저 마음 가는 대로 해. 뭐 하고 싶은지, 뭐 했을 때 행복한지 생각해봐라. 내 경우에는 이거였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심히 해. 쉽지 않아. 나도 그걸 통해서 하드워크를 통해서 포토그래퍼 됐어. 그 다음 세 번째, 좀 결단을 내릴 때 용기 있게 결단 내릴 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나도 두려웠지만 하지만 난 기회를 잡았어. 그래서 find 하고 pursue 하고 leave 하기를 자연스럽게 쭉쭉쭉쭉 정렬하시고요.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요 다음 문장 so로 시작하는 거 주목하라 했죠. so 맞습니까? 너도 그러고 싶냐? Do you want? 였죠. So, do you want? 뭐 하는 거? To find a dream 였죠. Do you want to find a dream and realize? 예, realize의 형태는 요거 따라서 to realize도 됩니다. 여기에 realize의 두 가지 형태, realize와 to realize. 요한테 걸리는 병렬 구조에서 do you want to find a dream and do you want to realize 이시니까 to realize도 가능하고 뭐 the dream 대신 왔고요. realize 이시 뭐 make it true, make it real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있다 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말은 여기에 몇 가지 충고가 있어. 어떤 너에게 도움이 될 형용사적용법의 to 부정사 뒤에다 붙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advice 쓰면 단수 취급한다 했죠. 그래서 here is some advice는 advice인데 to help you. Here is some advice. Here are some tips that can help you. 절로 바꿀 수도 있다 했습니다. Here's some advice that can help you.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first 하고, first 첫 번째 준거는 뭐 했습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하라였죠? 마음 가는 대로 하라라는 말 뒤에 연속해서 붙이는 말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first, follow your heart. First, follow your heart. 됐습니까? 먼저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렇게 했죠. 그런 다음에 이어서서 뭐에 대해서 생각하란 말이죠. 뭐 하고 싶은지. 자, 중요 문법, 간접 의문문 들어 있었습니다. 어순주의. 오케이, 그래서 think about.
그다음에 what do you what like to do가 아니고 what you like to do였죠. What you like to do and what makes you happy. 시제는 계속해서 현재 시제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 What makes you happy? 됐습니까? 그래서 뭐 어순주의해라, 어순주의해라, 뭐 형태주의해라, 이것도 형태주의해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간접 의문문이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부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면요. 무슨 얘기했더라? 뭐 하고 싶은지. 내 경우에는 이 얘기하나? 바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딴거 끼워들 만한 거 있나? 맞죠. 자, 내 경우에는 이 표현 전체 덩어리 잘 알아두세요. In my case. 그 다음에 시제 과거로 해야 되죠. 자기 경우를 얘기하니까 시제는 하고 It was 이렇게 하고요. It was taking pictures of stars. To take도 된다 했습니다. 여기 to take의 형태도 되고, 아이고, 잠시만요. To take의 형태도 되고, is what I liked to do and what 시제 과거 made me happily 말고 happy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줬던 것이 사진 찍은 별 사진 찍는 거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컨드로 나가죠. 세컨드는 뭐였습니까? 열공해였죠. 됐습니까? 세컨드 워크하드였습니다. 열심히 워크가 일하다 말고 공부하다는 뜻도 있다 했고요. 워크하드라. 자, 그래서 뭐 꿈을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릅니다. 꿈을 추구하는 것을 동명사 주어로 사용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pursuing a dream이었죠. pursuing a dream is not easy. to pursue, to follow, following들도 된다 했고요. is not simple, is hard, is difficult, is challeng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하고 I가 나오니까 자기 얘기하니까 시제 과거 I became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I became a photographer. 자, 전치사 주의하라 했죠. 이 자리에 들어갈 전치사 through hard work.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hard는 형용사고 위에 work hard 할때 work hard는 부사로 사용했고 hardly 쓰지 않도록 조심해라 했습니다. 이건 열심히 워크해라. 어찌해라? 하드하게 워크해라. 어떤 워크를 통해서? 아, 이것도 명사네요. 그렇죠. 이거 재밌다. 워크하드는 열심히. 이거 똑같은 단어를 바꿔 썼는데 이거는 노력이 됐죠. 노력. 이건 명사고, 이건 동사고 뭐 이랬네요. 약간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라임을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해라였습니까? 용기를 가져라, 대담해져라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ird be bold, be brave, be courageous, don't be afraid.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느냐? 뭡니까? 쉽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결정, 뭐 관계사 들어있었고요. 그렇죠? 관계에서 들어있었던 거 뭐였더라 내용이? 아 그렇죠. You need courage부터 시작하죠. You need courage. 됐습니까? You need courage.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이고 싶으니까 In order to make decisions 나가죠. In order to make decisions. So as to make decisions. To 부정사 부사제공법. 오케이. 그 다음에 decisions를 꾸밉니다. Decisions는 decisions에 뭐 하게 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이란 말 시작되죠. 예,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 여기까지 맞나? 뭐 하여튼 That will change 이렇게 하죠. That will change your lif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부정사 들어있고 이게 부사적이라서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in order to 쓸수 있다는 거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선행사 보고 위치로 가능하고 뒤에 동사 나오니까 주격이니까 생략 안 된다는 거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to 부정사의 형용사 작용법에서 to Change your life라는 표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To make decisions to change your life. 됐습니까? 좀뭐 낼거리가 시험 낼거리가 좀 보여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형용사적용법으로 보면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너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 너의 인생을 뭔가 퐁당퐁당 구조가 되고요. 너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결정을 내리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라는 게꼭 칼로 두고 쓸듯이 이건 형용사다 부사다 애매한 지점도 좀 있어요. 그다음에 관련어 뭐 이게 얘는 명사고요. 얘 형용사형은 뭐, courageous 이고 courageous courage G-E-O-U-S고요. 이게 bold나 brave하고 비슷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뭐 afraid의 반대말이고요. 이런 것들도 눈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도 겁먹었지만 그러나 난 기회를 잡았어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but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but. I was afraid but I took a chance. 과거 시제로 자기 얘기하니까 이번에 과거 시제로 I was afraid, but I took a chance. 나는 기회를 잡았어. 그다음 요 뒤에 took a chance that could change my life 또는 to change my life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당부합니다. I truly hope 진실로 희망한다라는 문장. 오케이. truly라는 부사형 주의하라 했고요. I truly hope 대생략하고 뭐 you can find 나오죠. you can find a dream 그다음 pursue it and live it 생략 얘기했습니다. that 생략됐고 그다음 you can 생략됐고 it이 the dream 대신 왔다는 거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되겠고요. 시마학습 자료. 그래서 so 여기서부터죠. So do you want to find a dream and realize 이시고요. To realize 써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여기에 to 생략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the dream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and to make it real. Here is some advice. 그 다음 얘 하려고 했더니 여기 here is라서 하고 싶어도 못하죠. Here are면 가능한데 to help you 너를 형용사 적용법 너에게 도움이 될몇 가지 충고가 있다. First 뭐 해라? Follow 해라. Your heart. Follow your gut 하면 이거는 뭐 어떤 뭐 육감이라고 하죠. 육감을 믿어라 이건데요. 너의 마음 가는 대로 해라니까 Follow your gut가 아니고 Follow your heart고요. Think about 자, 어순주의 간접의미 뭐 What you like to do and what makes you happy.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 없죠. 이 자리에는 의문사기 때문에 관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감생식 안 됩니다. 다 의문사 what이었어요. 이 what도 그렇고 이 what도 그렇고. 그다음 내 경우에는 in my case it 또 되고 that도 됩니다. 그렇죠. 이게 가주어라든지 진주어면 that은 안 되지만 이게 인칭대명사 앞에 나온 거죠. That was 뭐 to take도 되지만 taking 해도 되고요. Taking pictures of 내용 파악 styles였죠. To take도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가리키는 것은 아까 살펴봤죠. What I liked to do and what made me happy. Second, work hard. 거의 일하지 말라 있다고 하면 안 되겠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following도 된다 했죠. following도 되고 pursuing도 되죠. pursuing a dream is not easy, hard. 그다음에 I became a photographer. 그다음에 이거 스펠링 헷갈리지 마세요. through죠. through hard work. 저 명령문에서는 work hard, 여기서는 하드워크, 하드의 품사, 워크의 품사가 달라지는 거 맞습니까? 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크도 마찬가지. 어휘 시험 문제. Be bold. 대담해져라. You need 뭐가 필요합니까? Courage죠. To make 하기 위해서. Decisions는 decisions. 뭐할 위치, that 생략은 안 돼. You change your life. I was afraid였죠. But I took a chance죠. 기회를 잡았다. Chance는 chance인데 뭐할 To change my life. I truly hope that 생략 You can find a dream, pursue it and live it.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출근할 때다 됐는데 큰일 났다. 이것도 마찬가지. 숙제죠. 됐습니까? 오케이.